기준금리가 1.0%에서 1.25%로 또 인상이 됐습니다. 6%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기준금리가 1.0%에서 1.25%로 또 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출이자 부담이 늘 것이기에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이고요. 기준금리가 1.0%에서 1.25%로 또 인상이 됐다. 22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부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우리가 금통위라고 하죠. 금통위가 14일 오늘입니다. 현재 1.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 인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표로 살펴보면 2020년 3월달 이제 이때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그 위기가 시작이 될 때죠. 그래서 2020년 3월달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경기 침체를 좀 막기 위해서 0.5%를 하락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B컷이라고 했는데 0.5%를 낮춰서 0.75%를 유지하다가 다시 두 달 만에 5월달이죠. 다시 또 낮춥니다. 그래서 0.5%로 0.25%를 낮춰서 이 0.5% 이 제로금리 시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 8월달에 0.25%를 올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11월달에 1.0%로 올린 다음에 그리고 또 이번 6월달에 0.25%를 올려서 1.25%.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인 2020년 3월달 이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1.25%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작년 8월부터면 8, 9, 10, 11, 12일 근 뭐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뭘까? 그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석유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좀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공급 병목 현상.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입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이 1,800조를 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금융 불균형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이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건 물가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물가도 그 표를 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작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는 2.5, 2.6, 2.3, 2.6, 2.6, 2.4 이렇게 2%대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가가 그 상승률이 한 2%대면 좀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3.2% 그리고 11월 달에 3.8% 그리고 12월 달에 3.7% 상승률로 보이면서 4분기 때 이 3개월 연속 이 3%대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안정세에 벗어나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통화긴축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 올린 건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제이스 도이체 방크
이렇게 주요 투자 은행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굴리는 자금이 뭐 거의 몇천조, 그러니까 천조대 자금을 움직이는 큰 회사들에서 올해 미국이 최소 4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워낙 많은 자금을 굴리는 회사들에서 예상을 한 거니까 거의 맞지 않을까. 아마 최소 4차례, 아마 그 이상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일단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해외 자본들이 굳이 국내 투자하지 않고 해외 쪽으로 이제 투자해버리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소 미국이 올해 4번 정도 금리 올린다면, 현재 지금 미국 금리가 0.0에서 0.25%잖아요. 이걸 올리면 당연히 우리도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최소 앞으로 4번은 더 올릴 것 같다. 지금 뭐 1.25%지만 만약 0.25%씩 올린다고 하면 뭐 4번이면 앞으로 1%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뭐 기사 나온 대로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걱정이 되죠. 다른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볼 텐데요. 이 기사는 이제 이대일리 노희준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준금리 인상 대출 어떻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 본문 중간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주요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는 뭐 신한이 3.64에서 4.69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4.01에서 4.81, 국민은 3.57에서 5.07, 뭐 하나는 3.7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고정금리는 뭐 신한은 3.75에서 4.56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1에서 5.51, 국민은 4.01에서 5.21, 하나는 3.8에서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지금 현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금리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현재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실 때 주의하실 건 있죠. 일단 대출 한도가 줄 수 있으니까. 대환대출은 신규로 봐가지고 한도가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 DSR 2단계와 3단계가 조기 시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이 되고, 올해 7월달부터는 총 대출액 1억을 초과했을 때 그때는 또 DSR 40%가 시행이 되니까, 만약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실 때 이 대출 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 한도를 확인하시고 갈아타시는 방향을 잡으시고, 물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건이 맞는다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이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뭐 최대가 5%대잖아요. 지금 5% 중반대. 근데 이게 이제 6%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앞으로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잖아요. 뭐 적어도 4번. 그러면 한 번당 0.25% 적게 잡았을 때 이렇게 4번 올리면
1% 올라가는 거고, 만약 이 비율만큼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게 올해 뭐 7%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물론 뭐 정말 소득이 많아가지고 억대 연봉이 나면 와 이건 뭐 DSR 적용해도 금리 올라가도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면 뭐 대출 이용해서 어떤 집을 산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4천만 원대의 평균 뭐 연봉이라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라면 대출을 발생해서 집을 산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는 건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사 보더라도 이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주택 구입 심리가 악화될 거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더 줄어들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집값도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합을 유지하거나 좀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집값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대출을 발생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신다면 분명 그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시는 거 자제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런 시기는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고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구입해도 좋은 지역, 구입해도 좋은 주택들은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오로지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면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시는 거라면 이자 부담에 대한 위험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너무나 무리해서 본인 능력 밖에 너무나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는 건 자제하시고 본인 능력 하에서 집을 사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